이중근 구형그룹 회장이 제21회 인간상록수로 추대됐습니다. 남궁학 선생의 나라 사랑 정신과 신문 선생의 민족 계몽 운동을 바탕으로 1970년 출범한 한국상록회. 이중근 구형그룹 회장은 유경 사업을 활용한 인재 양성과 해외 교육 사업 지원을 통한 국기 선언, 임대주택 건설 확대를 통한 국민주거 안정 등의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외길 인생을 꿋꿋이 살아오신 이중근 회장님의 삶을 우리가 따르고 지향해야 할 목표인 동시에 참 상록인이 되는 길이라고. 전 산업부 장관이자 제19회 인간상록수인 김영호 선생. 추대패 전달식에서 그는 어려운 시기에 인간상록수가 나타나 어려운 사회를 지탱해왔다며 이 회장도 우리 사회를 밝혀주는 인간상록수가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상록회 회원들은 각지에서 올라온 특산물과 함께 꽃다발로 축하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계신 여러분께서 제게 조그맣게 크게 각종 선물 이렇게 모아가지고 오셔서 축하해 주신 것은 공동체의 의식이 없으면 어렵겠다. 버는 것은 조금이라도 상록수에 기여하고 상록수분들이 길이 발전되고 열심히 놀아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86년 윤일선 서울대 초대 총장을 시작으로 2012년 고은 선생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 봉사하며 울고든 삶을 살아온 사회 원로를 인간 상록수로 추대해왔습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